안녕하십니까. 연남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니엠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엠, 사람 이름이에요. M은 뭐 약자고요. 매니, 마루킨. 마루킨? 마루킨. 야, 여기 보시면 플레임이 나와 있습니다. 매니 마루킨. 존 메이어, 알리샤 키스 이런 분들 작업했던 조금은 젊은 신진 엔지니어. 신진이라고 하기는 뭐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생긴 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수려하고 이렇게 깔끔한 분이 나옵니다. 작업을 이래저래 한다고 하는데, 자, 매니엠 시리즈는 이분의 시그니처 시리즈인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아웃보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곳저곳에다가 잘 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군이 다섯 개가 있어요. 디소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EQ. 자, 이건 이제 트리플 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브 시리즈입니다. 자, 로고가 되게 멋있죠. 이렇게 마치 저기 같아요. 미로 같아요. 나의 매력에 빠져보아라. 네, 저기 보시면 다이렉트 레벨, 디스트 레벨, 드라이브, 드라이브의 어택, 릴리즈, 그 다음에 인풋 레벨, 아웃풋 레벨, 그리고 저기에는 EQ가 달려있고요. 자, 네, EQ 섹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이분이 말씀하시긴 그래요. 나는 좀 음악적으로 좀 들리진 않더라도 이런 걸 좀 넣어서 좀 어떤 기분을 내고 싶어. 막 찌그러뜨리고 싶어. 더럽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보컬에다가 한번 볼게요. 자, 다이렉트 레벨은 이렇게 하면 다이렉트 레벨이 올라가고요. 디스트 레벨을 이렇게 끄게 되면, 자,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먹질 않아요. 불렀어. 올리면 됩니다.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자,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제 세세한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택, 릴리즈. 자, 어택을 뒤로 가게 되면요, 느낌 없습니다. 불렀어, 불렀어,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릴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적당하게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프리퀀시가 있는데요. 자, 아, 여기 다이렉트 레벨 내리시면요, 다이렉트를 안 들립니다. 얘만 들려요. 그런데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요 정도 놓고 쓸게요. 자,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제, 자, 150부터 이렇게 하면 5kHz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디스토션이 지금 좀 너무 하이해서 좀 듣기 싫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베이스 영역을, 자, 두꺼워지죠? 하이 깎고 요 내역을 올린다고 치면요, 자, 이렇게 디스토션에다가 EQ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로우 패스 필터니까요, 자, 이렇게 로우만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자, 어느 지점, 지금은 이렇게 1kg 금방 하면 그 아래쪽만, 그래서 메인이랑 섞어서 우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어. 자, 이게 원래 목소리예요. 원래 목소리인데 불렀어, 불렀어,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자, 들어보세요. 또 아침해가 뜨고 우린 술을 마시며. 자, 물론 레벨은 살짝 줄어들어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저 밑에 중에서 자, 그닥 들리지 않지만 디스토션이 살짝 들어가면서요, 사람 목소리가 조금 두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독특한 색채감을 만들 때 쓰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들었을 때 소리가 좀 깨졌나?
녹음할 때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레벨이 넘어갔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적당히 이런 식으로 섞어서 여러분들이 믹스에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디스토션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Q입니다. 자, EQ는 그래요. 뭐 얘기하는데 SSL 시리즈나 9080 시리즈인가요? 9080K 시리즈 외국에 사이트 보니까 빈티지 킹 같은 사이트에서 뭐 한 12만 불 이렇게 중고로 팔고 있더라고요. 12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뭐 1억, 아 20만 불이었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억이 좀 넘었는데, 야, 2억 넘게 해서 하나 있으면 진짜 저도 기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저는 리브가 더 마음에 들어요. 더 이쁘기 때문에. 자, 그리고 EQ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인풋, 아웃풋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말로는 그래요. 이쪽 대역은 뭘 적용시켰고 이쪽 뭐 하이 대역은 뭐 저기 아발론에서 나온 EQ를 적용시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물음표 이렇게 누르시면 자, EQ 가이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저도 영어를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이제 글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펴보죠. 이렇게 EQ는 아 포벤드 이퀄라이저구나. 아니면 뭐 리버브는 자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가 좋아하는 플러그인이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 매니는 뭐 딜레이는 멀티플 이펙터 플러그인이구나. 아니면 뭐 그렇죠. 디스토션.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자 트리플 D가 뭐지? 라고 내가 이제 궁금했을 때 보시면 3DS라고 해서 DS, D-Hasher, D-Box 이렇게 돼 있고 아, 이 대충 요 세 개를 말해서 앞에 세 개를 따서 트리플 D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톤 쉐이퍼는 뭐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패러럴 컴프레션 포 프리퀀시 네 개의 영역에 예, 주파수 영역에다가 패러럴 컴프레션 평렬로 컴프레션을 연결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EQ를 플러스 시켰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분 얘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는요. 자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매니는 그 SSL 9080 XLK 데스크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뭐 밴드 1은 이렇게 보시면 자 쿼드 8 리브 1073 이렇게 돼 있다.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여기다 이건 섞겠어. 이 대역엔 뭘 섞겠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이 오리지널 장비에 대한 어떤 소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요. 물론 이게 이제 플러그인으로 못 가게 된 거기 때문에 소리가 뭐 비슷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은 그냥 뭐 그런 느낌이다. 예, 그 정도예요. 솔직히 뭐 오리지널을 어떻게 그대로 복각하겠습니까? 오리지널도 다 소리가 달라요. 같은 프리앰프를 사든 EQ를 사든요 똑같은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해봐도 질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감아놓은 뭐 코일 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예전에 이제 기타에 들어가는 픽업을 갖다가 이제 깁슨 픽업을 좋아해서 이제 깁슨 픽업을 반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좌석에다가 몇 번에 구리를 감았나 해가지고요 뭐 4000번 감기도 하고 5000번 감기도 하고 해서 똑같이 재현을 해봤는데 소리 절대로 똑같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EQ에요. 이렇게 EQ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매뉴얼은 그냥 가끔씩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하이패스 필터 이렇게 올리시면 300Hz 미만은 커트가 되겠죠. 로우패스 필터 이렇게 하면 그 대역의 밑에 대역, 윗대역을 다 깎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덮기 위해서 하이패스, 로우패스 계속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로우가 깎이고 이렇게 하이면 패스가 되겠죠. 하이패스 하면 왠지 이쪽 영역일 것 같지만 반대예요. 하이가 패스한다. 반대로 놓으면 이렇게 로우패스 필터. 자, 여기로 지정한 지역은 안 나갈 테고 나머지는 나갈겠죠. 그러면 로우만 패스하니까 로우 패스 필터. 저도 지금도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막 가끔씩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할 때는. 그래서
자,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 대역, 네 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온, 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게인 1, 2, 3, 4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가면 부스트, 컷,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대역대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눌러놓고 400인데 500을 좀 해보고. 자, 안 움직입니다. 여기 지정된 영역만 움직여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쉘빙 타입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이만 통과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목소리를 가지고 그냥 대충 들어볼게요. 자, 나머지는 그냥 끄고 이쪽부터. 불렀어 불렀어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또 아침에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영역은 부스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3km, 15, 15인가요? 불렀어 불렀어. 자, 그렇죠? 이렇게 벨 타입으로 넣게 되면 이제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불렀어 키우던가 불렀어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그 나머지도 예를 들어서 이 보컬에서 내가 듣기 싫은 영역 불렀어 불렀어. 자, 뒤쪽에 뭐 박시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이쪽 대역 이제 저음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제거하고 키면 돼요. 불렀어 불렀어. 자,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자, 밑둥이 날아가죠. 그렇게 되고 보통 연주 보컬 대역 같은 경우는요, 좀 박시한 대역을 좀 없애고요. 중간 대역에서 그 이제 박시한 대역의 위쪽으로 옥타브 영역이 되는데요. 그쪽 영역 가시면 또 이제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기들 뭐 드 하시라고 아까 돼 있었죠. 하시한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꽁꽁거린다, 좀 짜증난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 부분을 커트를 해요.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EQ도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Q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플 D. 드박시, 드아셔, 디에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프리퀀시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0부터 100. 저는 0부터 100Hz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올렸더니 여기도 0부터 100. 뭐야, 다 0부터 100이야. 자, 프리퀀시를 조정하는데 어느 지역인지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켜봤어요. 켰더니 설명이 쭉 돼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요 이렇게 내려보니까 드레시홀드가 나오고요. 프리퀀시라고 나오죠. 아래가 디박시, 디하쇼, 디에서인데 자, 아래 영역은요 200에서 1km 라고 돼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통 근데 이 정도 영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밑에 디하쇼는 그랬고 디박서 박시라고 되어 있던 데가 그 영역대였고요. 디하시어는 이렇게 보시면 프리퀀시가 1.2km에서 3km. 자, 우리가 이제 중음 영역대라고 하는 그런 영역대가 되겠죠. 그리고 디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SS 할 때 할 때 나오는 그 영역 보시면 3.5에서 한 12km까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저음 그 다음에 중음 고음 영역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제거하겠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이패스 버튼도 있고요. 인풋 아웃풋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는요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하시는데 자, 목소리 잘 안 들려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DS를 좀 먹이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세요. 거기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하이로 올라가고 나와요. 또 아침에가 뜨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올리면 불렀어, 올라갑니다. 불렀어
이렇게 개인 리덕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뒤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뒤하셔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영역 불렀어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깎고 싶으면 이렇게 아침 해가 뜨고 우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어. 자, 차이점을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까딱까딱 하는 정도로. 디박시는 자, 아래쪽 영역이니까 들어보시면 저음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죠? 불렀어 너무 재미있던 그 노래. 자, 이런 영역. 또 아침 해가 뜨고 우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어 불렀어. 자, 밑둥이 날아갔죠? 이렇게. 자, 그 EQ를 적용하실 때 보컬에 적용을 하실 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Hz 밑에는 보컬 성분이 없으니까 라고 하고 이제 과감하게 커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은요, 커트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 커트를 했을 때 청감상으로는요, 그 대역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 커트를 하다 보면요, 기분상으로 악기랑 묻었을 때 보컬의 톤이 살짝 변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매뉴얼적으로 깎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하세요. 자꾸 듣다 보면 들립니다. 자, 물론 이게 다른 분들은 못 듣고 내가 듣는데, 내가 이걸 해봐야 다른 분들이 어차피 못 듣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나중에 믹스가 됐을 때 사람들은 좋다라고 느낍니다. 깔끔하다라고 느껴요. 물론 깔끔한 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떡진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깔끔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걷어내면서 최대한 적들을 무찌르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세 개, 다섯 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샌드 리턴에 제가 지금 억수 단자로 이제 걸어놨던 두 개, 딜레이하고 리버브는 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